치료를 쭉 받으셨는데 네. 처음 오셨을 때 네. 어디가 불편하셨죠? 뭐 전체적으로 다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이게 허리, 뭐 골반, 그다음에 어깨 이렇게 다 불편해서 왔는데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서 이게 단편적으로 뭐 일회성으로 바로 좋아지진 않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게 나아지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차이점이 일단 다른 곳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그걸 모른다는 그게 좀 느낌이 강했고 예, 그런 데는 취미나 뭐 이런 걸로만 딱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이런 마사지나 뭐 이런 그다음에 운동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좀 다르고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그게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달라진 거. 처음에는 지금보다 그냥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기만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통증 자체도 워낙 컸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100은 아니지만 거의 뭐 80, 90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힘도 점점 힘주는 것도 점점 많이 돌아와서 뭐 처음하고는 완전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다고 생각해요.